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연 기자입니다. 19일인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좀 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미지를 바꿔봤는데요. 어떤가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리뷰, 오늘 다룰 팁은 과연 뭘까요? 저번 주에 다뤘던 아하!랑 비슷한 바나나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알겠는데 바나나톡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먼저 바나나톡 소개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나나톡은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SNS를 표방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을 기본적인 SNS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그인하고 나시면 유저들끼리 채팅창에서 간편하게 코인을 바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톡 내에서 콜드 월렛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에어드랍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중국, 베트남 거래소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데요. 바나나톡을 만나볼 수 있는 거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다양한 언어로 된 백서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 백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백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나나톡은 현재 300개 이상의 주커피 매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홀딩스의 카페 유니온이 블록체인 전문기업 비용과 합작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편리한 SN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나나톡은 스마트 오더라는 개념을 중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채굴된 바나나 토큰을 현금처럼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가 사용자, 제휴, 매장,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빠르고 정확한 상호 네트워킹을 제공하네요. 다음으로 토큰 매트릭스를 보면 바나나 토큰의 총 유통량은 38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토큰의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눠보면요. 텔레그램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장점은 지갑 주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점, 단체 채팅방에 편하게 에어드랍 할 수 있다는 점, 또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 모두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나나톡에 가입하고 나서 보시면 처음 보는 화면입니다. 바나나톡은 텔레그램을 연동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화면도 텔레그램입니다. 그리고 바나나톡의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매일 새로운 암호화폐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바나나톡 유저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바나나 토큰을 에어드랍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락처 탭을 눌러보시면요. 현재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는 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텔레그램 로그인 기록 현황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친구를 바나나톡에 초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미디어 탭을 눌러보시면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최신 기사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내려보시면 슈퍼 채널이라고 해서요. 각 플랫폼의 커뮤니티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플랫폼 커뮤니티를 골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 아래 시세 조회를 누르시면요.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코인의 가격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인데요. 말 그대로 제 개인 페이지인데요. 바나나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딱히 코인을 옮겨놓지 않아 영원인 상태입니다. 여기 지갑에서 코인은 은행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도 같이 바나나톡을 할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요. 설정에서는 알람 소리나 자기소개 문구 같은 걸 정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바나나톡 버전 확인은요. 말 그대로 현재 바나나톡이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바나나톡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에어드랍도 쉽게 할 수 있고 복잡한 지갑 주소 없이도 쉽게 친구들이랑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중에서 비트베리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트베리는 카카오톡으로 코인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바나나톡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작년 9월에 오픈한 거라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지만 제가 이용해보고서 느낀 부추감의 좋은 점이요. 블록체인 SNS라는데 딱히 자기만의 SNS 특징이 없다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없이 자체적인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별로 바나나톡이 주장하는 것 같은 SNS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SNS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주변 사람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나눌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바나나톡엔 딱히 그런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요.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블로그 리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고 신선한 D앱으로 인사드리고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